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OPEC 플러스 회의 관련해서 일단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들의 흐름도 좀 상당히 좋았었고 이번 주 유가 흐름에 의해서 이러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일단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일 이제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가 주축이 된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앞선 29일 알리야드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일단 의견 좀 교환을 좀 마치면서 이번에 9월 이후에 생산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동결 또는 소폭 증산에 그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은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이제 국제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 OPEC 플러스 회동을 앞두고 약 2.3% 정도 좀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예전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폭의 증산 합의는 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지난 6월 회의에서는 러시아도 동참한 50% 증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 8월 OPEC 플러스 회의에서는 좀 그러기는 좀 약간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가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 주말에 이제 메이저 이제 석유사였던 쉐브론과 엑스모빌 같은 경우 실적 상승 등에 따라서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석유사의 주가 조정이 일정 부분 회복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국내 에너지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예정이 된 OPEC 플러스 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국내 대표 에너지주 중에 이제 SOIL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IL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약 19% 정도 상회하는 그런 주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 7월 21일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를 반영을 해서 6월 중순 고점 대비해서 약 25% 정도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석유 메이저 회사인 세브론과 엑스모빌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많이 회복돼 있는 고점에서 조정받은 이후에 많이 회복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과 주가 흐름이 유사했던 것들이 시차를 좀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SOIL 흐름도 일단은 좋아지는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보여집니다. 또 한편 매력적인 좀 배당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 10%대 정도에 해당되는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봐야 라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OIL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외국인들 뭐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들도 금요일 날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SOIL 지금 9만 원대 초반대의 흐름인데 주가 반등을 노리고 좀 500 플러스의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오페 플러스 회의와 관련해서 SOIL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